뭐 하죠? 아이스 월병 할 거예요. 아이스 월병이 여러분들 원데이 하시면 되게 좋아요. 아이들하고 해도 좋고 불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원데이 하시면 되게 좋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일기에 이어서 좀 폭발적인 반응이었어요. 지금 우리 보조 강사님으로 오신 분이 일기에서 이제 마치시고 지금 능곡동에서 커피숍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 아이스 월병도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사실 이게 재료비도 많이 들고 시간도 좀 많이 걸려서 이걸 빼고 다른 수업을 할까 했다가 다시 아이스 월병을 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지난 일기에 이어서 우리 선생님을 제가 또 다시 모셨어요. 그래서 고양시에서 꽃음식 연구회라는 게 있어요. 고양시에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회장님도 맡고 계시고 오래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제가 그분을 또 모셨고요. 일단 우리 한경희 선생님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오늘 강의해 주실 원장님이세요. 그리고 보조 강사님들도 제가 처음에 나중에 인사시켜 드리니까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보셨죠? 한경희 선생님 전에 오셔서 뭐 하셨죠? 양경 같이 하셨어요. 예, 양경 같이 하셨죠. 같이 꽃음식 연구에 함께 계시거든. 그래서 양경을 그분한테 부탁했었고, 지금 능곡동에서 예, 커피숍을 아주 성황리에 잘하고 계시는 예, 김정원 선생님이십니다. 예. 자, 그러면 수업을 시작을 하는데요. 잠깐 양경에 저기 아이스 월병에 대해서 잠깐 이론을 잠깐 하시고 앞에서 시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진행하실 거예요. 선생님마다 조금씩 갈라서. 예, 앞에서 시연을 하실 거거든요. 자, 수업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김희라고 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업은 월병 수업이에요. 근데 지금 12강째죠? 네, 여러분들 꽃창 많이 하시고, 뭐 인차도 하셨고, 여러 가지 많이 하셨는데, 오늘은 월병. 근데 월병은 사실, 월병의 유래는 그러니까 밀가루를 반죽해서 원래 만들어서 한 게 월병이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는 밀가루가 아닌 찹쌀가루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찐 찹쌀가루를 이용해서 저희가 그냥 뭐 불 없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과 해도 좋고 가족들과 함께 해서 간식으로 드시면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보시겠습니다. 그 밀가루를 주 재료로 해서 말린 과자를 과일을 넣어서 만든 구운 과자가 월병이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음력 8월 15일에 먹는 전통 과자. 그리고 중추절에 이 월병을 빚어서 친척이나 친구들에게 선물하는 것을 좋아하셨대요. 그리고 역사로는 이 달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한 제사용품이 월병이었는데 월병이 동그랗잖아요. 그래서 달 모양을 닮았다 해서 단결과 화합을 의미했고 그리고 이걸 먹기 시작한 것은 원나라 때부터였었어요. 근데 원나라 때부터 먹기 시작을 했고 몽골족이 한족을 통치하고 있던 시기에 주원장이 몽골족의 진압에 항의를 봉기를 들기 위해서 월병 속에다가 거사를 치를 날짜를 몰래 적어서 넣어서 각지에 돌렸어요. 그래서 원나라를 무너뜨리고 명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주원장은 이 날을 기리기 위해서 조금 저기가 잘못됐네. 이 날을 기리기 위해서 중추절에 공을 세운 신하들에게 월병을 상으로 내려준 게 월병의 유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월병들로는 스타벅스의 월병이 있고요. 그리고 하겐다스에서 출시한 아이스크림 월병. 아이스크림 월병은 팥 대신에 아이스크림을 넣은 거고요. 그리고 중국의 초대형 월병으로는 무게가 1톤이 되고 지름이 2미터나 되는 초대형 월병을 만드는 행사를 매년 중추절에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실습할 월병은 재료가 찹쌀가루예요. 근데 찹쌀가루를 일단 찹쌀을 한 4시간 정도 불렸다가 그거를 찜기에 쪄서 그걸 방앗간에서 이렇게 빻으신 건데 사실 이 찹쌀가루는 많이 팔아요. 이게 집에서 조금 할 때 그걸 해서 하시기가 좀 번거로우니까 찹쌀가루 파는 데서 일단 구입을 하셔서 하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슈가 파우더 90g이고요. 실온 버터 50g,
그리고 찬물 180에서 200g인데 이거는 계절에 따라서 약간씩 조절 가능해요. 지금같이 여름 때는 180 정도 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손에 열에 의해서 이렇게 뭐 월병 만들 때 약간의 예로점이 있어서 물량을 조금 줄이시고, 그리고 덧가루용으로 찹쌀가루 약간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소의 재료는 춘설안금과 통팥안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찹쌀가루에다가 슈가 파우더를 넣고 중간체에 내려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체에 내려준 가루에다가 아까 버터가 있었잖아요. 버터를 잘게 이렇게 스크래퍼로 달게 다듬 이렇게 잘라준 다음에 손으로 다시 한번 비벼주고 그거를 중간체에 다시 한번 내려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물을 부어서 이 내려준 가루에다가 물을 부어서 반죽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반죽은 최소한 30분 정도 실온 또는 냉장 보관을 해서 휴지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휴지를 시키는 동안에 그 이제 피를 만들어야 되죠. 아니 소를. 근데 소의 재료는 견과류나 건과일을 넣고서 경단 모양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피와 소의 비율은 1:1로 해주는 거예요. 이제 월병틀이 제일 작은 사이즈가 40g이거든요. 제일 작은 거 기준으로 했을 때 월병이 40g을 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비율은 17g이나 18g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덧가루용 약간 쓰시고요. 그래서 피와 소의 색은 일단 인공색소를 쓰지 말고, 여러분들이 꽃차를 많이 배우셨기 때문에 꽃차에서 오름색을 해서 피를 저기 조색을 하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피는 말차가루나 액상차가루를 조색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야채 이런 거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월병은 밀가루가 아닌 찹쌀가루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아이들 간식에도 참 좋은 게, 일단 아이들이 학교에서 오기 전에 이걸 냉동으로 해놨다가 10분 전에 꺼내서 아이들 간식으로 내줘도 좋고, 혹시 손님이 오셨을 때 꽃차를 하셨잖아요. 꽃차 우린 거랑 이 월병을 같이 곁들여서 접대를 하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할 월병 수업 일단 제가 실습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일단 찹쌀가루 160g이 25개 분량이에요. 월병을 보시면 간단한데 25개 분량인데 일단 찹쌀가루 160g을 재시고 찹쌀가루에다가 슈가 파우더 90g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섞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드세요. 이렇게 찹쌀가루와 슈가 파우더를 넣고 이렇게 중간 체에다가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섞어주시면서. 저는 손으로 할게요. 이렇게 골고루 섞어주셔서 이걸 중간 체에 내려준 다음에 이렇게 중간 체에 내려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혹시 가루가 있을 수 있어요. 찹쌀이 들방어진 게 이런 거는 버려도 되지만 여기다 같이 넣어서 반죽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럼 저는 일단 넣을게요. 이렇게 넣으시고, 그런 다음에 여기 버터가 있잖아요. 이거 버터를 여기 체에다가 아니 걸러준 거에다 다시 넣어요. 넣고서 이 스크래퍼로 이렇게 잘게 잘라주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돼요 이게. 자, 이렇게 잘게 잘라주고 그 다음에는 잘 안 되면 손으로 비벼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선선할 때 하시면 좋아요. 지금같이 더울 때는 이게 손의 열에 의해서도 이게 잘 이렇게 막 서로 붙어다려서 좀 힘들거든요. 지금 이것도 조금 날씨가 뜨거워서 이 버터가 잘 찹쌀가루하고 잘 섞이지가 않네요.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중간체에 내려주는 거예요.
중간체 이렇게 내려주시면 돼. 손바닥으로 비비면서 잘 섞이지 않았을 경우에는 손바닥으로 자주 이렇게 비벼주세요. 이렇게 비벼주시고 근데 이거 월병을 만들어서 스승의 날이라든가 무슨 행사 때 선물로 하면 참 좋아요. 저기 어버이날 이런 때도 선물해도 좋고. 이게 버터가 들어가 있어서 이 뒤가 이렇게 붙어다려요. 체가 꼬라서 안 하는데 안 하셨어요? 선생님이 준비된 게 없어요. 중간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160g이 25개 분량이기 때문에 요거를 반으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두 가지 색을 조색을 할 겁니다. 선생님이 이게 뭐 그러면 그럴 거죠. 두 개로 나눠서 일단 제가 비트 아니 백년초 물을 우려왔거든요. 이게 선생님 90g이에요? 네. 90g을 넣을 거예요. 아까 160g에 반을 나눈 거예요. 180g? 아니 찹쌀가루 160g. 요거를 나눈 다음에 아니 두 개로 나눠서 하나는 흰색으로 하고 하나는 천년초 물을 우린 거를 우리 물통에 조색을 할 겁니다. 이렇게 반죽을 해서 잘 이렇게 치대 주시면 우리가 밀가루 반죽하면 많이 치대 줄수록 이게 쫄깃쫄깃하잖아요. 그런 용도 그런 식으로 이것도 많이 치대 주신 다음에 봉투에 넣어서 휴지를 시키는 거예요. 숙성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숙성은 최소한 30분 이상을 시켜야 돼요. 30분 이상을 숙성을 시키는데 일단 이거 저 한 색을 했어요. 비트 색을. 이거를 숙성 30분 이상 시키는 동안에 우리가 소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소는 아까 통팥 앙금과 춘설 앙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도 조색을 하는데 춘설 앙금에는 이 흰색이 춘설 앙금이잖아요. 여기다 조색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 조색을 할 때는 액상차로 하는 게 아니라 가루로. 녹차 가루나 저기 꽃차를 하셨기 때문에 꽃차를 분말을 해서 쓰셔도 돼요. 근데 녹차 가루나 단호박이나 뭐 자색고구마 이런 거를 분말을 사용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이게 휴지 시키는 동안에 이제 소를 만드는데 일단 저희는 근데 아까 거기 재료에 보면 견과류가 있어요. 저기 호박씨하고 땅콩하고 있는데 요 춘설 앙금에는 호박씨를 넣으면 나중에 그거를 잘라 먹을 때 보면은 푸른색이 약간씩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약간씩 생각을 하셔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 앙금에다가 견과류를 조금 넣고 이거를 또 스크래퍼로 이렇게 반죽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또 이 춘설 앙금에다 조색을 할 때도 똑같아요. 이 춘설 앙금에다 내가 하고자 하는 색을 넣고 이렇게 뭉쳐주는 거야, 자꾸. 뭉쳐서. 이렇게 뭉쳐서 요거를 아까 1:1 비율로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피와 소는 1:1 하는데 17g에서 18g이 제일 적당해요. 선생님 저기 손질하면서. 근데 요거를 17g을 재는 거예요. 재서 17g을 했다. 그러면 피도 17g을 하시는 거예요. 일단 가루를 하나 더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흰
춘솔앙금에다가 호박 씨를 넣은 거예요. 해바라기 씨를 넣고 하나는 저희가 녹차가루를 하나 넣을게요. 녹차가루 넣죠. 이거를 스푼으로 해서 한 스푼 정도 넣으면 될 거예요. 이렇게 앙금하고 잘 섞이도록. 근데 이거를 저기 녹차가루를 많이 넣으면 사실 이게 데져요. 그래서 예, 이게 많이 넣으면 데지니까 약간만 색을 생각하셔서 많이 넣고 싶으면 여기다 물을 약간 넣어야 돼요. 자꾸 비벼주면 얘도 서로 잘 섞이니까 일단 비벼서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피에 색을 자꾸 섞어주시면 그러면 아까 이 춘설 앙금에다가 호박 해바라기 씨하고 이건 녹차가루예요. 그리고 이거는 통파 당금을 세 가지만 가지고 할게요. 지금 우리가 이 소를 피가 흘리는 동안에 이 소를 병단 모양으로 만들어 놔야 돼요. 이 하는 동안에 이걸 160g을 해서 25개 하려면 이 피도 소 이것도 25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17g이나 18g을 해서 17g을 이렇게 쭉 만들어 놓으시고 이렇게 소를 17g 했으면 이게 저희는 아까 좀 일찍 와서 이거를 만들어 놨어요. 숙성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 피도 17g, 제가 지금 저 17g을 해놨거든요. 이 피도 17g을 할 겁니다. 이렇게 17g을 하고 이제 1대1로 해놨어요.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만두피처럼 늘려놓을 거예요. 이렇게 늘린 다음에 아까 소를 만들어 놨었잖아요. 근데 이 피가 연한 색일 때는 속을 짙은 색으로 놓으면 이렇게 저기 모양을 해서 놓을 때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저는 통파 당금을 넣을게요. 만두처럼 이렇게 감싸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감싸주신 다음에 아까 덧가루를 조금 남겨놓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덧가루를 살짝 이렇게 묻혀요. 이렇게 묻힌 다음에 월병틀에 찍어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찍을 때는 약간 세 번은 살짝살짝 눌러준 다음에 마지막 그건 좀 세게 눌러줘야 모양 틀이 예쁘게 나와요. 근데 너무 세게 누르면 옆으로 삐져나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렇게 늘려놓은 다음에 이번에는 이거를 넣고 이 덧가루를 살짝 묻혀. 근데 이 덧가루를 아까 저희가 슈가 파우더와 저기 버터를 넣고 중간체에 내렸잖아요. 그거를 남겨놓는 게 원칙인데 이거를 드신 분들이 사실은 너무 달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그냥 찹쌀가루만 사용하는데 여러분들은 그거를 운용하셔도 돼요. 찹쌀가루하고 슈가 파우더하고 같이 섞어서 내려놓은 거를 남겨놓으셔도 돼요. 아니요, 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찐 용으로 이렇게 파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집에서 할 때는 4시간 정도를 불려놨다가 그거를 찜기에 찌는 거예요. 찜기에 쪄서 이렇게 곱슬곱슬하게 찐 다음에 빨리 말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 찹쌀가루가 말리는 동안에 너무 시간이 길면 색이 변할 수가 있으니까 빨리 말리는 게 관건인데 그걸 앞 저기 우리 립킵 있잖아요. 그걸 아래 위로 체인지를 해줘가며 위에 물방울 생기는 것도 이렇게 막 닦아줘가며 건조를 시켜서 방앗간에 가서 찌시는데 곱게 쪄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루 사서 쓰는 게 제일 좋아요. 네. 그래서 이건 그냥 드셔도 되는 거예요. 여기에 다 찐 찹쌀가루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되게 진지한데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시연을 해드렸으니까 지금 재료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찹쌀가루가 인원이 6분인 줄. 6명 인원이. 네, 일단은 160g짜리 찹쌀을 확인해 보세요. 160g짜리 찹쌀. 거기에 다 써 있어요. 160g. 저 선생님이 갖고 계시네요. 자, 그러면 각 조에 재료가 뭐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160g짜리 찹쌀이 두 개가 있어야 돼요. 네, 두 개 있고 80g짜리 하나. 예, 예. 그리고 7인조, 6조가 7명이죠. 거기는 160g짜리가 3개예요. 예, 예. 그리고 슈가 파우더 90g짜리가 2개. 자, 확인되셨어요? 네. 그리고 버터 50g짜리가 2개. 자, 있죠? 네. 그리고 저기 7조 있는 50g짜리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땅콩 하나. 호박씨 하나, 예, 물 한 병, 예, 예. 다 됐죠? 그러면 일단 찹쌀가루 160g에다가 슈가 파우더 90g을 넣으세요. 아, 다 조절 다 해왔어요. 그냥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각 조의 조장님께서는 일단 나오셔서 조색을 할 물을 가져가시면 돼요. 선생님, 이거는 백년초고 이거는 황화코스모스예요. 네, 선생님들 일단은 섞어주셨죠? 슈가 파우더와 찹쌀가루 섞었죠? 그런 다음에 중간체에 치시는 거예요. 중간체에 넣고 치세요. 저쪽에다 넣고. 아니요. 그냥 여기다 넣고. 아, 그 그릇에다가 일단 선생님 치셨죠? 네? 아, 그건 이따 말씀드. 이거 반으로 줄였을 때 개수 때문에 선생님 이거 쓰시면 다른 조 한번 볼게요. 160g에다가 선생님 이걸 넣고 스크래퍼로 일단 얘를 저어주세요. 얘를 네, 저어주신 다음에 중간체에 내려주시는 거예요. 네, 중간체 한번 내려주시고
전체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 50g 이 슈가 아니 버터를 여기다 넣고 일단은 잘 섞어 놓으세요. 지금 이게 전달이 잘 안 돼서 한번 찬을 넣어도 돼요. 네. 네, 네. 그 다음에 버터를 넣으세요. 여기 중간채 갖고 오셨어요? 일단 여기 먼저 선생님 이거 중간채로 쳤어요? 대고 하셔도 될 거예요. 아 여기 왔어요. 이쪽에. 자 일단 그거 주시고 그거 버터를 일단 50g을 넣고 이렇게 잘 비벼 놓으세요. 그런 다음에 중간채를 하게요. 여기 이거 쓰시는 동안 저기 먼저 쓸게요. 이거 160g하고 90g을 넣었죠. 그 다음에 여기다 넣고 중간채로 이렇게 치세요. 여기다가 50g짜리 네, 이것도 50g 맞아요. 아 개수가 60개 맞추느라고 줄인 거죠. 버터가 여기다 넣어도 되고 그냥 바르셔도 되고 하나 네 맞아요. 네. 일단 그 채를 주세요. 다른 데 한번 가게 여기 일단 버터 넣고 해놓으세요. 그렇게 비벼서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내려준 가루에 버터를 넣고 버터를 으깨주시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버려놓으세요. 일단 채가 지금 이거 버터 넣으신 거죠. 버터 넣으면 채 칠 때 잘 안 젖어요. 그래서 손으로 막 비벼가면 하셔야 돼요. 잠깐만요. 여기까지 진도 나가셨어요? 그럼 이 색으로 다 하실 거예요. 160g을. 그럼 색을 세 가지로 할 거죠. 색 그럼 하세요. 요거 네, 네. 다 넣으셔도 돼요. 내렸어요? 내린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봐봐요. 이게 25개 분량이고 한 벌이 더 있잖아요. 25개 분량이고 얘가 하나는 80 왜 그러냐면 25개 50개죠? 이거 10개 여기에 네. 그래서 또 하셔야 되는데 일단 얘를 지금 색깔을 몇 색을 낼 거냐가 제일 중요해요. 두 개 하실 거예요? 흰색을 꼭 하셔야 돼요. 흰색. 흰색 180. 그러니까는 지금 이게. 네, 그러면 쟤랑 쟤약 다 넣고서 버무리세요. 일단 얘를. 네, 하나 다 넣고서 반죽을 하시는 거예요. 반죽. 거기다 넣고. 그러면 180인데 이거를 다르세요. 물이 너무 많으면 이게. 질어서 안 돼요. 여기 있잖아. 180으로 하세요. 네. 좀 적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 어디까지 하셨어요? 지금 이게 버터까지 내린 거죠? 그러면 선생님 조색을 할 건데 백년초 이거 황색 코스모스 또 한 가지 흰색은 꼭 하세요. 세 가지만 하실 거죠? 네? 네. 세 가지만 하세요. 그거는 예예예. 네, 네, 네. 그러니까 녹차 그러니까는 뭐냐면요. 세 가지 안 하시고 세 가지는 하셔야지. 예예. 네, 네. 그러니까 예? 네? 아 선생님 지금 여기에 80g짜리 여기다 다 넣었어요? 아니 선생님 여기에 찹쌀 그럼 요거는 또 따로 놔야 돼요. 160
그러면 요걸 하나 여기 도색을 하세요. 슈가 파우더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신 거죠. 여기에 이 백년 초가루를 한 가지 조색을 하고 이 황한 코스모스로 한 가지 조색을 하고 또 하나는 흰색으로 조색을 하세요. 맹물로 조색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선생님 여기 어디까지 하셨어요? 몇 그램을 하셨는데? 아 그러면 선생님 여기도 세 가지 색만 조색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 한 가지는 백년초로 한 가지 조색을 하고 한 가지는 황화코스모스로 조색을 하고 한 가지는 흰색으로 하시라고. 그러면 한 가지 그냥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일단 이거를 반죽을 하는데 반죽해서 시간을 재세요. 30분 이상은 반죽이 저기 표지가 돼야 되니까 180 맞아요. 180g이 아니요 선생님 90g만 안 돼요. 180 저거 주세요. 아니 종이컵으로 왜 그러냐면 이거 0점을 못 맞춘 거잖아 아직. 그죠? 여기다 놓고 아니 그걸 내리세요. 내리고 얘를 왜 물량이 많으면 반죽이 질어서 힘들어요. 네 그래서 180g 지금 물이 180에서 200g인데 90 넣고 90을 더우면 더 넣으세요. 잊지 말고 더 넣으셔야 돼요. 네. 선생님 어디까지 하셨어요? 잠시만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선생님 그러면 찹쌀가루 이게 남아있잖아요. 이게. 네. 덧가루 여기 있어요. 슈가 파우더 버터 이게 또 반짜리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러면 선생님 이거 반죽을 한 다음에 반죽 이제 저기 뭐야 휴지시키는 시간을 재세요. 반으로 나눴을 때 90g이고 여기서 레시피에 보면 이게 지금 160g이잖아요 찹쌀 그죠? 그러면 180을 넣어야 맞아요. 저 선생님은 뭐냐면 조색을 여러 가지 할 경우 아니 안 질어요. 괜찮아요. 더 넣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진 느낌이 나는데도 나중에 숙성 과정에서 이게 찹쌀가루가 다 해서 질지 않아요. 90g을 더 넣어야 돼요. 아니요, 안 질. 얘가 찹쌀이기 때문에 저기 숙성되는 동안에 물을 흡수를 해서 이게 잘 돼요. 처음에 이거 반죽을 할 때는 약간 진 느낌이 나요. 근데 이게 숙성된 동안에 찹쌀가루가 그렇게 되니까 괜찮아요. 이 양대로만 넣으셨으면 돼요. 예. 네. 잠시만요. 선생님, 그거를 저기 비닐로 여기 줬잖아요. 일단 비닐에 넣어서 숙성을 시키는 거예요. 30분 이상. 지금 시간을 재세요. 네. 그러니까 기억을 하세요. 네. 그래서 선생님, 그런 다음에 다시 요거 남은 찹쌀가루를 반죽을 해놔야지. 네. 네. 계속 해야 되죠. 아니 안 닦아도 돼요. 그래서 조색을 할 때는 연한 색을 먼저 반죽을 하고 짙은 색으로 넘어가는 게 순서예요. 흰색은 꼭 하세요. 흰색 맹물로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물 들였잖아. 그냥 하셔도 돼요 사실은. 지금 160, 예 맞아요 160g 예. 그리고 슈가 파우더 90g을 넣고 넣어서 섞어준 다음에 중간체에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버터 넣고
또 예, 잘 섞은 다음에 중간체에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예, 물 180g을 넣고 반죽 휴지를 식히고 시간을 체크하시고 나머지 또 90, 이게 하나가 또 있어요. 그거 마저 해주 여기까지 해놓으세요. 예, 예. 선생님 어디까지? 그거를 이제 비닐로다 넣고 다 있어요? 왜 이거 이건 무슨 색이에요? 이게 약간 아 연하게 나왔구나. 아 굉장히 연하게 나왔네. 그러네. 아 할 수 없죠. 지금 늦었어요. 물에다 섞어야 되는. 선생님 여기다가 지금 제가 이거 춘설안검을 세 가지를 드렸잖아요. 네 가지죠. 요거는 그냥 요 색을 쓰고 여기에다가 저 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반죽이 다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분말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물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저기 앞에 가셔서 단호박도 있고 녹차가루도 있고 있으니까 그거를 내가 원하는 색을 한 스푼 반 정도 여기다 넣어서 막 만져서 반죽을 해주는 건데 이때 제가 아까 여기에다가 호박씨를 드렸잖아요. 호박씨는 얘에다가 넣고 반죽을 하면 나중에 잘라 먹을 때 보면 이 녹색이 살짝살짝 비추니까 예쁜 거예요. 얘는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기 조색하는 데 넣어도 되고 그건 내 취향에 따라서 넣으시면 돼요. 여기다 넣고 그러니까 얘 한 가지 조색을 하고 또 요걸 가지고 다른 한 가지 조색을 하고 얘도 다른 한 가지 조색을 하라. 예. 선생님 어디까지 하셨어요? 이거 잠시만요. 통파세. 아니 근데 이제 요번에는 그냥 지금 이거 반죽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럼 저거 시간 재셨죠? 네. 그리고 요거는 다시 한번 요색으로 하시고 아니면 이 존은 흰색으로 하시고 나머지 무슨 색 하나 90g짜리 있죠? 80g 그거는 이 물 90g에다가 저기에서 가루를 여기다가 반죽을 한 다음에 그거로 조색을 하세요. 이게 노란색이 흐리게 너무 흐리게 나와서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저 자색 고구마 하나 있어요. 그걸 한 스푼 넣고 여기다가 선생님이 이게 묶음 이게 몇 그램이에요? 90g. 그럼 선생님 저기 가서 여기다 한 스푼 반을 넣고 막 이렇게 저어서 일단 놓을 때 이따 반죽을 할 때 그물을 사용하시라고요. 예. 선생님 뭐 하셨어요? 저 반죽 다 하셨어요? 네. 어디다 쓰시게? 소에다 쓰시게? 피에다 쓰시게? 소에다? 피에다 쓸 때는 가루 만들어서 물에 타셔서 쓰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건조기 말 저기 해도 되고. 네, 건조기에다 하셔도 돼요. 근데 그거를 쪄서 건조기에 말리셔야 돼요. 그죠? 그렇지, 그냥, 그렇지요. 왜 그런 내가 그냥 불 가하지 않고 그냥 먹을 거니까 다 불을 사용해서 그냥 먹을 수 있게 한 다음에 건조를 시키는 거예요. 네. 선생님, 여기 뭐까지 하셨어요? 근데 이 정도면 저기 비닐봉투에 넣어서 휴지를 식히면 이게 습기를, 다, 물을 다 빨아들여서 찹쌀에 빨아들여서 괜찮아요. 그 정도 그냥 하세요. 숙성시키는 동안에 찹쌀이 다 흡수를 해요. 선생님 그거는 요거 80g 더 할거죠? 네. 흰색으로. 예. 근데 원래 조색을 할 때는 연한 색부터 짙은 색으로 가는 게 묻은 씻지 않고 그 저거를 쓰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돼요. 예. 네. 아, 저어놨죠. 예. 선생님 그거 쳐서 저거를 넣고 반죽을 하고 시간 얘부터 한 거죠. 예, 얘를 하고 지금 이거 몇 그램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얘 피도 17g으로 하시는 거예요? 네. 선생님
선생님, 그거를 그건 뭐예요? 굉장히 진하게 하셨네. 됐죠? 요 색이 털이니까 이 저거를 진하게. 네, 그래도 돼요. 네. 너무 많이 넣으면 선생님 이게 뭐냐면 분말을 너무 많이 넣으면 얘가 반죽이 잘 안 돼요. 네, 되직해지니까. 그리고 그런 다음에 얘를 여기다 넣고 사시고 얘를 여기다 넣고서 비빈 다음에 네, 그런 다음에 다 이제 이렇게 막 선생님 이렇게 다 하신 다음에 정리를 하시고 쟁반에다가 이거를 17g, 18g 재서 동그랗게 경단 모양으로 그냥 선생님 그냥 여기다 넣고서 반죽해도 돼요. 얘도 여기다 넣고 그냥 반죽해서 네. 얘는 여기다 넣고 그래야 색이 이뻐요. 됐죠? 그런 다음에 일단 정리를 한 다음에 얘를 17g을 재서 놓으신 다음에 다 만들어 놓으면 어떤 애가 제일 먼저 했어요? 얘가 제일 먼저 했죠. 30분이 경과 됐나 한번 체크해 보세요. 시간 재셨죠, 현재. 근데 이거 다 만들면 30분은 될 거예요. 선생님, 다 하셨죠? 선생님, 저건 무슨 색 했어요? 아, 흰색 하신 거죠? 그럼 얘는 무슨 색 하실 거예요? 아니, 선생님, 그 색 하지 말고 조금 진한 색을 해요. 저 색이 좀 연하게 우려진 거야. 아니, 요 황화꽃소 진한 거를 아까 선생님 이게 80g이니까 여기서도 물을 반을 줄여야 되잖아요. 180이니까 90g을 하면 되죠. 그 물에다가 내가 조색을 할 수 있는 분말을 거기다 넣고 이렇게 반죽, 그거를 저어서 여기다 반죽, 분무로 반죽을 하시면 돼. 녹차 하셔도 예쁘고, 자색 고구마도 예쁘고. 선생님, 이쪽은 어디까지 하셨어요? 괜찮아요. 그냥 요거 그냥 하셔도 돼. 그러니까 요거는 꼭 이거 두 가지는 얘는 톡바닥 그냥 쓰시고 얘는 흰색으로 그냥 쓰시고 얘는 지금 조색하신 거죠. 조색하신 거죠. 그냥 네 가지만 해도 되는데 혹시 내가 다른 색을 하나 더 하고 싶다 그럼 저기서 갔다가 조색을 하시면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하셔도 돼요. 아, 그러면 선생님 지금 찹쌀가루가 아까 저기 해놓으신 거 어딨어? 피 반죽한 거 어딨어? 여기 있네. 두 가지만 하셨네. 많이 했네. 그럼 얘 하나 더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들은 지금 160g에서 반반 나눠서 한 거잖아요. 네 색을 줘서 저게 25개 50개밖에 안 나와요. 여기 인원이 60명이잖아요. 그래서 요게 반짜리야. 그래서 요걸 한 벌을 더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진한 색이 없어요. 그러면 저기서 물 여기에 반이면 물 90g이잖아요. 네. 90g 맹물에다가 내가 원하는 색을 물에다가 타서 얘에다가 반죽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녹차가루도 괜찮고 자색 고구마도 괜찮아요. 녹차가루 한번 해보세요. 녹차가루. 근데 요거 하셔도 돼. 그렇게 하시면 돼요. 반죽을. 선생님, 아이고 죄송합니다. 선생님 지금 여기 피를 예 세색 하셨어요? 그럼 피를 한 가지가 어딨어요? 그러면 한 가지 뭐를 하실 건데? 한 가지 더 해야 되잖아요. 흐리구나. 그럼 얘를 쟤를 흰색으로 그냥 쓰고 얘를 진한 색으로 한번 해도 돼요. 그러면 여기에 녹차가루도 괜찮아요.
녹차. 그러니까 녹차가루를 하는데 이상하지.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거 아까 반이니까 물이 90g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그 맹물에 내가 조색을 하고 싶은 분말을 거기다 넣어서 그거를 이렇게 저어서 그 물을 사용해서 반죽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녹차 가루를 넣으셔도 얘가 색은 예쁠 것 같아요. 네. 너무 진해도 또 촌스러우니까 알아서 하셔요. 그러면 이제 여기를 정리를 싹 한 다음에 얘를 만들어 쭉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거 지금 가지수가 많잖아요. 얘는 얘대로 만들고 색대로 다 만드는 거예요. 일단 여기를 정리를 하세요. 일단 피를 다 반죽해서 휴지를 시키면 이 주위를 다 정리를 한 다음에 소를 만들어 경단 모양으로 만들어 놓으세요. 선생님, 저기 쟁반이 없으신 조는 요 호일로 이렇게 찢어서 저기다 깔아놓고 거기다 쭉 만들어 놓으셔도 돼요. 이 접시는 나중에 덧가루용 접시예요. 이 접시는 나중에 덧가루 사용할 접시니까 선생님 이거 일단 뜯고 다른 쪽 돌리게 호일 뜯어놓으세요. 하나 더. 선생님 여기도 일단 여기 쭉 그냥 여기다 해놓으실 거예요? 이거는 덧가루용 접시예요. 일단 여기를 다 반죽을 했으면 정리를 한 다음 정리하세요. 지금 피를 무슨 색 하셨어요? 이렇게 두 가지 흰색. 여긴 이쁘게 나오겠다. 지금 흰색 하실 거잖아. 아니 저거 흰색 하실 거잖아. 그죠? 예. 근데 선생님 이게 이거 몇 그램짜리예요? 160g짜리예요? 이거 160g짜리잖아. 그럼 없으니까 흰색을 하셔야지. 일단 여기 정리를 싹 해놓으세요. 이거 예, 선생님들 있잖아요. 피를 반죽을 하실 때 처음에는 그게 조금 약간 진 느낌이 나요. 그렇다고 물량을 줄이시면 안 돼요. 예, 이거는 숙성되는 동안에 찹쌀가루가 다 흡수해서 적당 레시피대로 하셔야 돼요. 됐죠? 네. 그러니까는 이렇게 너무 진하면 사실 미워. 그거 몇 그램이에요? 160이면 180g을 넣어요. 맞아요? 그렇죠. 이거 봐봐 선생님. 90g짜리 있잖아. 90g짜리. 아니 어떤 통을 사용하셨는지 제가 모르니까. 아, 7조니까 7명이니까 이게 구람 찹쌀가루가 160g이냐 90g이냐 따라 아니 80g이냐에 따라서 물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선생님이 요거를 몇 g을 넣으신 거 찹쌀가루 몇 g을 넣으셨어요? 아, 그럼 물량이 180이야 돼. 그러면 선생님 저거 하세요. 얘를 반으로 나눠. 나눠서 한 가지 흰색을 하고 한 가지는 저기 호박 아니면 그냥 흰색으로 하나 하시든가. 그냥 흰색으로 하시면 물 180을 넣으시면 돼요. 흰색으로 하실 경우에는 물량을 180. 그거 아니 그건 여기다 이따 쓸 거예요. 그건 90g이에요 물. 네. 네, 다 하셨죠 이제. 그런 다음에 아까 요 통팥에다가 땅콩을 넣으시면 여기가 희끗희끗하니까 예뻐요. 그리고 호박씨는 얘 흰 거에다가 하나 넣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 얘네 가지고 조색을 하는 거야. 내가 저쪽에 가셔서 너무 많이 못 보셨어. 너무 진하면 미워요. 이렇게 해서 조색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분말을 넣는 거야. 얘가 반죽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물 넣으면 얘가 저거에서 안 돼요. 질어서. 그러니까 아까 이게 1대1로 했을 때 얘 소를 17g을 했을 경우에는 제도 17g을 하시면 돼요. 자, 어디까지 하셨어요? 네, 그거 넣고 네, 스크래프로 저으세요. 스크래프로 이거를. 지금은 조금 얘가 지른 듯 해요. 근데 나중에 이게 휴진 시키는 동안에 얘가 찹쌀가루가 수분을 다 흡수를 해서 적당하게 돼요. 선생님, 여기 일단은 정리를 하시고, 아까 견과류 드렸잖아. 거기다 넣는 게 아니라, 얘는 이거 흰 안검 먹었어요. 다 그냥, 근데 본인 취향이니까 그건 좀씩. 얘는 피, 얘는 소. 근데 이거를 여기다 넣으시면 안 돼요. 아니, 저거, 견과류는 여기다 넣으시는 게 아니라, 이 피에다 넣으시고, 아니, 소에다 넣으시는 거야. 지금 이게 찹쌀이 몇 g이었었어요? 아니요, 80g 아닌가요? 160g 짜리에요? 그래서 물을 180을 넣으신 거죠? 네, 일단 그렇게 해서 비닐을 다 담아서 휴지를 식히세요. 아니요, 저거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진 듯 하면서도 예, 나중에는 너무 질어서. 네. 네, 그렇게 넣으셔도. 그러니까 이게. 아이, 그거는 상관없어요. 네. 그러면 지금 이거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다 끝났어요? 네. 그러면 여기 좀. 사실 선생님들 순서가 바뀐 게 얘를 먼저 해서 휴지 되는 동안에 얘를 했어요.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요거 시간을 확 체크를 해주세요. 요거 다 한 다음에 얘를 하는데 생각을 잘 하시는 게 뭐냐면 이 피를 넣을 때, 소를 넣을 때 이거에다가 짙은 색을 넣을 거니까 한 가지로만 통일하지 말고 골고루 남겨주세요. 지금 여기가 이게 60개가 나오나 한번 쉬어보세요. 넘어야 맞아요. 네. 그러면 너무 많이 안 하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나머도 남는 대로 남겨주세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것만 남을 수가 있으니까 모자랄 때 또 하더라도 네, 남겨놓으세요. 그냥 비닐이 있으면 비닐을 다 담아서 남겨놓으시고. 잠시만요. 이제 월병 틀에 찍을 때는 다 같이 할 거예요. 일단 먼저 시작하시지 마시고 지금 늦어지는 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함께 가기 위해서 조금만 다 하신 조는 앉아서 좀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선생님들 여 위에 덧가루용이라고 하나 써진 거 있죠? 덧가루용. 네, 그거는 남겨두셔야 돼요. 네, 네. 이거 나중에 찍을 때는 월병 틀 모양을 바꿔가면서 찍으세요. 한 가지로만 하시지 말고. 근데 이 색이 있을 때는 꼭 한 가지 한 가지는 찍어야죠. 근데 여섯 분이니까 여섯 개는 찍어야 되는 거죠. 거의 다 마무리 돼가는 것 같으니까 일단 여러분
선생님들 잠깐만요. 이 접시에다가 덧가루를 일단 버놓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자기 앞에 비닐을 일단 깔아주세요. 예, 예. 비닐을 뜯어서 한 장만 깔으시면 돼요. 선생님 여기 몇 분이세요? 그럼 쫙. 선생님 여기도 인원수대로 한 칸씩 할 거니까 쭉 해가지고 자기 앞에다 놓고 거기다 놓고 이제 찍고 할 거예요. 일단 각자 앞에다가 이거 비닐을 하나씩 깔고 거기서 이제 만들 거예요. 여기도 선생님 이거 선생님 한 분은 17g을 재서 띄워주는 거예요. 선생님 일단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거를 이렇게 만져서 동그랗게 얘처럼 경단 모양으로 만든 다음에 눌러주는 거예요. 한 분은 이거를 g수를 재드리고 한 분은 동그랗게 경단 모양처럼 해서 만두피처럼 여기다 놓고 선생님 예, 그걸 일단 해서 여기다 놔보세요. 놓은 다음에 얘를 놓고 이렇게 누른 다음에 얘가 잘 안 누르나네. 선생님 이걸 일단 들어보세요. 그런 다음에 얘를 넣으세요. 얘를 넣어서 만두처럼 이렇게 오므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아까 덧가루가 있잖아요. 덧가루를 약간 묻히세요. 그러니까 아까 피가 조금 덜 늘어났어요. 너무 이거 많이 묻히면 사실 뻣뻣해요. 사실 이렇게 찍으면 모양이 얘가 이렇게 뻗치는 거기 때문에 이 오므렸던 부분이 바닥으로 가야 돼요. 여기가 이쁘게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선생님들 이 피가 흰색이면 속을 좀 진한 걸로 넣으시고 그렇게 조화를 하시면 찍었을 때 예쁘게 나와요. 모양도 이거 한 가지만 하지 마시고 이 사각에서도 여러 가지 모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바꿔줘 가면서 사용을 하세요. 장미도 예뻐요. 장미틀 동그란 것도 많이 찍고.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것도 사실 6개씩 하다 보면 나중에 모양이 여러 가지가 안 나올 수 있어요. 이것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골고루 한번 해보세요. 네. 그리고 선생님 이거 이 피가 연한 색일 때는 짙은 색을 이것처럼 짙은 색을 넣어주세요. 그게 더 예뻐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없을 때는 이렇게 흰색을 넣어도 되지만 이왕이면 골라서 짙은 색을 먼저 해주고 나중에는 흰색을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선생님들 여기서 있다 하실 때 팁 하나 드리면 뭐냐면 요 한 가지 색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 피를 두 가지를 띄는 거야. 두 가지 색을 17g을 떼서 반반 섞어서 해서 하면 투톤 색이 나와서 예뻐요. 피를 반으로. 네, 그렇게 하셔도 예뻐요. 그러니까는 한 8g씩 8g씩 하면 16g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너무 저기 하면 이게 색이 안 나쁘니까 그냥 반반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찍으면 예쁘게 한번 찍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한 가지로 다 하시지 마시고 얘랑 얘랑 두 가지 섞어서 피를 찍어서 찍으면 예뻐요. 무슨 말? 그러니까 얘랑 얘랑 반반 해보세요. 반해서 그냥 그런 다음에 찍으세요. 네, 저렇게 해서 넣고 그렇게 해서 덜 찍는 게 좋아요. 이 덧가루는 네, 마지막에 근데 이거 틀이 흔들리면 모양이 예쁘죠? 이런 식으로 팁 하나 드리면 이 피를 다른 색하고 이렇게 두 가지 투톤으로 해서 찍으면 색 예뻐요. 네, 한번 해보세요.
아니 녹차하고 얘하고 해도 예뻐요. 네. 나왔잖아. 선생님 투톤으로 하셨어요? 선생님 요거만 또 이렇게 다 하시지 마시고 왜 그런? 얘에다가 또 다른 색도 있잖아요. 얘, 얘도 있고. 아니 거의 이제 다가 됐어요. 됐을 거예요. 선생님 이쪽도 투톤 하는 거 왜 얘는 이렇게 됐나요? 얘가 사실 저거예요. 잘못 찍어진 거예요. 네, 다시 한번 찍어보세요. 다시 찍기는 이게 틀인데 틀이 이렇게 찍다가 흔들리면 이 모양도 흐트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손바닥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선생님 한번 더 찍, 그래서 모양이 짙게 안 나와요. 마지막 누를 때는 더 세게 누르셔야 돼. 그래야 모양 틀이, 그 모양이 선명하게 나오는 거예요. 덧가루는 많이 묻히면 사실 맛 없어요. 선생님, 이쪽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뭘? 선생님. 아니, 선생님, 이거 많이 하시지 말고 하면서 얼른 하셔야 돼. 아 근데 선생님 장미물은 색이 예쁘지가 않아. 네. 그래서 장미가 빨갛게 안 나오잖아요. 우림 색이 예쁘지가 않잖아. 제일 주스는 저기 레몬이 들어가기 때문에 색이 예뻐지는 거고 장미 한 가지로 우렸을 때는 색이 탁해요. 네. 그래서 뭐가 제일 꽃 저기 차 중에서 좋으냐면 맨드라미도 색이 예쁘고요. 천이롱도 예뻐요. 어, 그런 걸 하시면 되고 그냥 이렇게 드시면 아까 찹쌀가루가 찐 거잖아. 네, 그래서 그냥 드셔도 되는 거예요. 일단 선생님 이게 지금 손의 열에 의해서 자꾸 붙어다래요. 그래서 비닐 장갑을 끼고 하시면 또 괜찮아요. 이게 지금 너무 더우니까 이게 자꾸 붙어다려. 어. 선생님 이쪽 선생님 이쪽에 장미 있죠? 선생님 이거 장미만 지금 계속 찍지 말고 저쪽에 네모난 거가 있어요. 네모난 거하고 장미하고 틀을 바꿔요. 응? 그러면 이게 장미 틀이야. 선생님 일단 제가 저쪽하고 바꿀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그렇지요? 선생님 이게 지금 잘못됐어요. 이거 이렇게 하면
네모난 거죠, 다. 동그랗, 그러니까는 여기 네모난 거 했죠? 장미 한번 바꾸세요. 여기 장미가 없네. 네모난 거 주세요. 장미예요, 그건. 이거. 선생님, 네모난 거, 어느, 내가 어디서. 아니요, 이쪽에서. 선생님, 여기서 내가 여기 거를 저를 갖다 드렸어요. 네모난 거를 한번 쓰세요. 자, 선생님들 잘 하고 계시죠? 네모난 틀도 있고 동그란 것도 있고 장미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색이 얘도 예뻐요. 얘도 꼼꼼히 하시네. 되게 선생님 그라데이션도 하시는 거 아시죠? 그라데이션 하는 거. 예, 예, 그러면 되겠죠. 동그란 거? 아, 동그란 거 바꿔다 드릴게요. 여기 네모난 거 많이 있으면 동그란 거 바꿔도 돼요. 틀이 틀리는 거예요, 그럼. 예, 예. 그러면 선생님, 잠깐만요. 얘가 장미 틀인데, 지금 열에 의해서 지금 막 날씨가 더우니까 손바닥에 열에 의해서 얘가 척척 달라붙어요. 그래서 비닐 장갑을 끼고 하셔도 돼요. 얘를 꼭 잡고 볼 때야 돼. 지금 얘한테는 얘가 안 어울리고. 선생님 그러면 지금 노시는 분 있으면 얘를 뚜껑을 덮어도 돼요. 이게 부들까봐. 선생님 거의 다 하셨어요? 선생님 이게 이쪽으로 왔어요. 선생님 사실 이게 색 이게 마지막, 예, 마지막 누를 때 조금 더 세게 눌러야 돼요. 얘가 눌렀다가 좀 약하게 하면 이 모양이 좀 약간씩 이렇게 흐트러져서 미워요. 그러니까는 조금 마지막 할 때는 좀 세게 눌러세요. 예. 이거 뚜껑을 닫아도 되는 게 지금 여기서 딱딱하니까 네, 닫아도 돼요. 네, 네, 네. 선생님
이쪽 많이 하셨죠? 근데 사실 이렇게 해놓고 사진 찍는 것도, 근데 선생님 이게 다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사진 찍어도 예쁘고 그냥 뚜껑 덮어서 사진 찍는 것도 예쁜데 이렇게 해놓고 사진 찍는 게 더 예쁘긴 예뻐요. 선생님 이쪽은 많이 됐어요? 일단 하셔요. 그냥 옛제로 왜 그러냐면 이게 이 전용 냉장고가 있으면 괜찮아요. 냉동고가. 근데 전용 냉동고가 없잖아요. 여러 가지 음식들이 같이 들어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뚜껑채 넣다가 드시기 전에 10분 전에 꺼내서 하나씩 꺼내서 드십니다. 근데 선생님 이거를 마지막에 좀 세게 눌러주셔야 이 모양이, 이게 찍었다가 놓잖아, 이게 좀 살짝 올라와서 이게 모양이 흐트러져요. 이게 쿠션에 의해서 이렇게 약간, 그래서 좀 세게, 마지막은 좀 세게 눌러줘야 이 틀이 깊이 이쁘게 저기 모양이 묻어나는 거라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좀 덜 나왔다는 건데. 그러니까, 근데 선생님 뭐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너무 세게 누르고 그러면 옆으로 이렇게 삐져나오잖아. 이쁘네. 저기 비닐 장갑 있었는데 이쁘네. 그거 봐. 선생님 이게 너무, 그러고 이 월병 틀을 약간 이렇게 흔들리면 모양이 예쁘지 않아요? 네. 많이 들어가서 지금 얼마나 모자라요? 아니 얘는 남아요. 넉넉하게 들여서 얘는 남는 건데 이거에 맞추면 돼요. 피에 맞추면 피에 맞추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어느 조연단 이거를 이게 많이 들였으니까 너무 많이 해놓지 말고 모자르면 나중에 더 띄어서 하더라도 일단 수호를 좀 남겨놔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냥 선생님 뭐냐, 이 월병 틀을 자꾸 바꾸세요. 선생님 저가 조금 이게 저거죠? 돼지? 아니요, 달아요 사실은. 근데 여러 개 먹으면 너무 달아서 그런데 하나 먹기는 괜찮아요. 선생님 이쪽은 어떻게 다 되셨어요? 안 차요? 모자랐나요? 한번 일단 정리 다 해보세요. 아니요, 이렇게 쳐갖고 하셔야지. 그렇죠, 6명이죠. 선생님, 요거를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게 또 틀릴 수가 있으니까 한번 요것도 보시고요. 맞아요. 일단 해보시고 또 모자르면 또 어떻게 해야죠? 선생님 이쪽 몇 그램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 피를 몇 그램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 피? 17g? 네. 아, 이 소가 남아요. 소를 넉넉하게 드렸어요. 그래서 소에 맞추시지 마시고 피하고 이 가져가는 10개가 맞아야 돼요. 그것만 맞추시면 돼요. 선생님 이쪽은 거의 다 되어 가시나요? 그라데이션 하면 더 예뻐요. 오늘 좀 빨간색이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너무 빨간색은 또 그래서 오늘은 조금 뭐
백년초로 바꿨더니 색이 그렇게 예쁘진 않네. 화려하진 않네요. 사진이 찍었을 때. 선생님, 요거 개수 맞춰보셨죠? 요 케이스에 맞게 나와야 돼요. 여기 몇 분이세요? 네 분이세요? 그러면 많이 남겠네. 네, 일단 한번 해보세요. 이 손은 남을 수 있어요. 넉넉히 들었기 때문에. 이 손은 걱정하시지 말고 이 피 있는 대로만 다 하시고 이 손은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선생님, 이거 지금 개수가 돼요? 다 돼요? 그러면 선생님 여기를 싹 정리, 이제 다 하셨죠? 반납하실 거 하시고 다 하실 거 하시고 일단 요거를 쭉 이렇게 놔두세요. 일단 여기 정리 좀 싹 하시고 뚜껑이 없으면 저기 가서 여유분 바꾼 거를 달라고 하세요. 선생님 이쪽을 다 하셨으면 정리를 해서 요거를 쭉 늘어놓고 사진도 찍으시고 열어놓고도 찍고 닫고도 찍고 띠지 붙이고도 찍고 박스 담고도 찍고 네네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궁금하세요? 예쁘게 잘하시네요. 선생님 이거 다 찍으셨어요? 네. 그럼 여기를 정리를 싹 하세요. 싹 해서 요 가운데다 놓고 일단 이따 말씀드릴게. 일단 싹 요거 남나요? 네. 그래서 여기 인원수대로 이거 개수가 나오나 한번 체크하시고요. 아직 다 안 하셔서 조금 더 계셔야 될 거예요. 선생님 이제 이쪽 거의 다 피가 거의 다 됐죠? 네. 그러면 이 손은 상관하지 마세요. 남는 거는. 그래서 봉투도 하나 다 담아주세요. 그런 다음에 월병 틀은 반납을 하시고 일단 여기를 싹 정리를 하고 얘를 진열을 해서 요대로도 사진 찍고 조금 이따 띠지 붙여서 찍고 박스에다 넣어서도 찍고 그럴 거니까 일단 해주세요. 아직 안 쉬어봤죠? 여기 인원 개수는 더 나왔죠? 그럼 아니 저기 모자르는 거가 있어서 일단 요거 뚜껑이랑 그거랑 씌워달라고 해. 선생님 여기 좀 끼지 않고
아니 이거 일단 이걸 채워보세요. 일단 선생님 이걸 개수를 세워보시고 띠지 모자르는 거 드릴게요.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 거기 일단 채우세요. 이거로 일단 채우고 선생님 됐어요? 다 됐어요? 선생님 저거 하나 아니 저기 50 인원 개수가 안 나와가지고 선생님 뭐가 없어요? 요 케이스? 아, 뚜껑은 제가 숫자를 잘못 써가지고
그게 뭐 꼭 뭐 여러분들이 뭐 오래 배워서 성찰이면 뭐 아주 근사하게 하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해서 우림도 해볼 줄 알고 예, 여지까지 쉬고 가면 그래도 2급 자격증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벌써 어느 조들은 벌써 모여서 뭐 나머지 공부도 하시고 그러시는 조들 제가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고 또 이제 각계각층에서 뭐 그날은 그랬지만 굉장히 많은 분이 와서 보고 가시고 뭐 사진도 찍어 가시고 크게 신문에도 나오고 했었어요. 일기 때는 여러 가지로 뭐 특별한 일이 많아서 100% 저는 수련하는 게 아마 이 아카데미 생기고 꽃차학교가 처음이었대요. 일기 때. 근데 우리는 이미 틀렸어요. 한 명이 오자마자 안 나오기 시작해서 예, 44명을 저희가 뽑았거든요, 처음에. 그랬는데 한 명이 한 번 나오고 안 나오고 시작을 해서 전원 수련은 이미 틀렸어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도 손해지만 들어와서 배우고 싶었던 사람은 얼마나 더 손해. 3대 1로 들어오셨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전원 수련하는 거는 아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 날 그렇게 하면서 좀 또 저희가 여태까지 만들어왔던 거 뭐 양귀도 그렇고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들도 또 저희 고정 박사님이 또 만들어 오시고 해서 예, 다과회 겸 해서 졸업식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전주에 저한테 마무리를 다 해주셔야 돼요. 그 자격증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은 총무님한테 그 강사 그 저 자격증비가 최하 5만 원인데 제가 2만 원을 해놨다 그랬잖아요. 2만 원 내는 거 하고 주민등록 번호 사진 한 번은 저한테 직접 보내던가 조장님한테 보내서 조장님이 일괄 저한테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한두 분씩 이렇게 지금 5분은 입고 있거든요. 그런 것보다 조장님이 좀 그걸 하셔서 했으면 좋겠고 또 뭐 이렇게 시간이 조금 남고 여러분들이 있을 때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하시거나 뭐 이런 그런 뭐 없을까요?